안녕하세요. 한국도발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밖에 못 나오겠네요. 어쩌나요? 해마다 코로나 때문에 뭘 놀지도 못하더니 결국에 또 올해도 이렇게 또저 바람 보이시죠? 막 소나무가 날아가듯이 날아가듯이 휘날리고 있어요. 비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춥기도 하고요. 애들아, 추워? 씨다 하고 왔어? 응? 응가는 안 했네? 추워서 못하겠지? 어제 이렇게 야채들 다 들여놨어요. 이렇게 들여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방에다가 놔뒀어요. 비를 많이 맞으면 얘네들이 녹아요, 녹아. 그리고 꺾어지고 바람 때문에 여기다 들여놨더니 여기다 이렇게 불 켜놓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불을 켜놓으면 햇빛처럼 꽃처럼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얘들아, 춥지? 도도, 도도, 추워? 내려가야지. 밑에 내려가야지. 어? 콩이야. 콩이야. 너도 내려가야지. 그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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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어딨어? 응? 너도 또 내려가야지. 그지? 내려가. 콩이도 내려가. 어우, 바람이 엄청 부셔. 추워, 추워. 그래도 차를 뻥뻥 잘 쏙쏙 빠지네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어린이날이 돼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늘 태풍 치고 난리 친다니까. 어우, 재채기 막 나오네요. 추워가지고. 제 소대나 짚고 올라와가지고. 춥습니다. 문 닫고 우리 아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다 들여놨어요. 어우, 추워. 어우,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비 오는 날 집에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먹이고 먹고 하세요. 왜냐면 오늘 배달 전체 배달통들이 다 쉰다고 합니다. 배달 안 한답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세요. 떡볶이도 애들 잘 먹잖아요. 간단한 피자도 만들어주고. 마트 가니까 피자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그거 갖다가 렌지에 돌려서 먹이세요. 아주 좋아요. 간단하고. 굳이 비싼 거안 먹어도 되고. 고기 사다가 집에서 간단하게 탕수육도 만들어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린이날이니까.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때는 우리가 즐겨야 되고.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들한테 기분 맞춰야 줘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제 곧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도도콩. 콩이야. 도도야. 안 내려갔네? 응? 왜안 내려갔어? 아이고, 이뻐라.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자! 가자! 네. 깡충깡충.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떼어 내려가니까 아주 그냥 샴푸 냄새가. 깡충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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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리지도 가끔 뿌려줘야 돼. 비올 때는 몸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해피리지. 그래서 흔들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유리가 그냥
1등에서 콩이가 1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도도너지 망령이 나가지고 말안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맴매 맞았어. 생전 안 하던 노망 짓을 해가지고 어? 너 한번 혼나 저기 망신 한번 줘야 돼. 이불에 저기 옥상에서 어? 오줌을 싸가지고 거기 문 열어놨는데 일부러 꼴통 피워가지고 엄마한테 매 맞았어 저거.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